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다른 인트로. 오늘은 기본템 코디 싱글 코트 편인데요. 첫 코트로는 싱글 코트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도 조금 설명드리고 패션 자아가 좀 여러 개인 제가 코디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싱글 코트를 추천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싱글 더블 고민들 하실 텐데 더블 코트는 좀 그 코트만의 무드가 있어요. 중후하고 딱딱함. 그래서 코트 입문은 무드가 세지 않은 싱글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체형을 탈 수 있어요. 더블이 외소함을 가려준다. 하지만 이거는 싱글 코트를 살짝 오버하게 사서 안에 뭐 두툼이 있는 걸로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드가 세면 코디가 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코트는 가성비 여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트 하나 사서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시니까 기본템은 무난한 싱글 블랙 코트로, 그것도 살짝 세미 오버핏으로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가성비도 좋지만 어느 정도 투자 대비 퀄리티 차이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물론 여러분께서 패션 스타일이 확고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드를 즐기는 편이고 TPO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바꾸는 것도 매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자아로 나눠서 그 기준으로 싱글 코트 코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아 여러 개 해도 돼요. 자, 그럼 자아들이 다른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자아는 미니멀과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는 자아. 캐주얼과 미니멀은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TPO적으로 생각을 하면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친구가 소금 친구야. 그러면 뭔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캐주얼하게. 근데 은근 비싸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만났을 때 좀 더 꾸미고 나가고 싶어. 그럴 땐 미니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 근데 아직 막 편해지지는 않은 사이. 아직 잘 보여야 돼. 그럼 미니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기도 했고 캐주얼한 무드를 즐기시는 여자친구야. 그럼 캐주얼. 이런 느낌? 막상 캐주얼과 미니멀의 경계가 되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데이님이에요. 연청, 중청, 진청, 흑청 다 가능. 거기다 크림진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난하게 어울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데님의 워싱 강도에 따라서 저는 워싱이 세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풍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데님의 실루엣 또한 무드 세팅에 한몫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슬림하고 테이퍼드된 형식이 좀 더 미니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와이드해질수록 좀 더 편해진 캐주얼 무드를 내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이 불편하고 얽매여 쑥으로 단정해지고 뭔가 진짜 몸에 입어도 헐렁헐렁하고 이러면 좀 더 캐주얼해지고 되나? 데님이 쉽게 입으실 조합이 바로 맨투맨 후드, 후드 집업일 텐데요. 다 입으셔도 돼요. 근데 이때 맨투맨은 요 후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 단정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후드들은 요 후드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가 뿜뿜이다. 그리고 후드나 맨투맨을 입으실 때도 앞서 설명드렸듯 데님의 핏적인 차이를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상의들도 입으실 수 있죠. 니트나 뭐 가디건 활용하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지 핏을 생각하시면서 연출하시면 되는데요. 가디건이 조금 우려먹기 좋아요. 이너티만 바꿔줘도 다른 느낌이 나거든. 셔츠도 입으실 수 있죠. 근데 핏적으로 느낌이 좀 달라요. 헐렁하고 어벙하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몸에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좀 작아지면 이제 좀 더 깔끔해지고 미니멀해진다는 거죠. 사실 셔츠 단품으로는 입긴 겨울에 추울 거예요. 그럴 땐 가디건을 걸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캐주얼한 셔츠에는 캐주얼하게 툭 걸쳐주시고 뭐 미니멀한 셔츠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버튼 잠가서 더 깔끔하게. 설명드린 상의나 하의류들 컬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핏적인 차이.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시거나 많은 돈 투자가 힘드시다면 그 중간 세미 오버로 가시면 됩니다. 세미 와이드나 세미 오버. 다른 바지 입을 수 있습니다. 슬랙스 갖고 들어와봐요. 또 핏적으로 나눠서 보면 슬림하고 좀 붙는다 하면 좀 더 미니멀해지고 어벙해지면 질수록 편해지는 실루엣적인 느낌 보이시나요? 그리고 물론 다른 컬러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데님이나 슬랙스나 그냥 실루엣적으로 내가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싶은지만 잘 확인하시고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팬츠, 면 팬츠 되나요? 됩니다. 근데 면 팬츠는 주로 캐주얼한 무드를 뿜뿜 내뿜어주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연출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옷들의 조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액세서리적인 추가적인 부분. 신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화가 캐주얼한 무드가 나고 좀 부피감이 있다 하시면 캐주얼한 무드 연출이 가능하고요. 깔끔하고 미니멀한 뭐 커먼 맛이나 독일군을 신으면 단정한 미니멀 룩. 가죽 슈즈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가죽이 좀 딱딱딱 이렇게 딱딱딱 이런 느낌이면은 미니멀하고 좀 단정한 무드. 근데 가죽이 막 으레 이러면 좀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설명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들을 활용하실 텐데 목도리. 목도리에 좀 뭐가 테슬이 달렸고 뭐 체크 패턴이 들어갔고 부피감이 크고 요런 캐주얼한 무드가 낭낭하게 나고요. 조금 부피감이 작고 단정한 느낌. 뭐 테슬도 안 달리고 요러면 미니멀한 룩에 잘 어울리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을
캡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캡이 미니멀한 무드 쪽으로 많이 트렌드 세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캡은 그냥 미니멀해도 앉아도 돼. 남성분들께서 수납이 부족하실 때는 가방을 내셔야겠죠. 캐주얼할 때는 백팩이나 저는 크로스백을 추천드리고요. 미니멀해지고 싶다 하신다면 가죽 가방인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이 좀 심플한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예외는 있다? 패션의 정답이 없거든요. 키냐, 너가 몸이 음미일수록 막 이렇게 할수록 미니멀이라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흔히 핏을 잘 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믹스 매칭을 하면서도 특유의 분위기를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코트를 캐주얼하게 활용하는 방법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웨트 셋업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해. Suckers. 자, 이제 두 번째 자, 미니멀과 포멀을 왔다 갔다 하는 자. 회사의 복장 규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회사원이신 분들은 요 룩을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TPO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회사 출근을 했다가 여자친구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무 포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니멀 정도만 가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출근을 했는데 그날 중요한 빡센 미팅이 있어 이렇다면 좀 또 이제 포멀하게 가야죠. 개인적으로 미니멀과 포멀에는 경계가 캐주얼보다 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대부분의 미니멀 룩이 포멀하거든요. 미니멀 포멀에 가장 많이 쓰일 바지는 슬랙스들. 슬랙스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핏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몸에 이렇게 붙으면 붙을수록 깔끔 단정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니멀 포멀을 더 즐기시는 분들은 데님을 즐기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슬랙스 컬러감들을 좀 다양하게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상의 종류가 좀 다르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니트 입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포멀하게 니트를 활용하는 방법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기본 니트는 단정할 수도 있고 포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을 조금 더 이렇게 답답해져 온다, 막 카라가 달렸고 막 버튼이 달렸고 목 크닉이 막 올라온다 이러면 좀 더 단정해 보여요. 그리고 니트와 셔츠 조합도 되게 포멀한 룩을 연출해 주는데요. 왜냐? 목을 얽매어 오잖아요. 셔츠가 이렇게 접혀 있잖아. 하지만 이때 바지 실루엣도 고려해서 입어주시면 좋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셔츠 가디건 또한 굉장히 믿음을 주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때 가디건의 파임의 정도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V넥이 안정적이게 파지면 좀 더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좀 푹 파지면 살짝 좀 더 편한 느낌? 이제 신발로 넘어가 보면 웬만하면 좀 딱딱딱 똑똑똑 하는 가죽류들이 포멀하고 미니멀을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때 블랙만 항상 고집하지 마시고 브라운 딱딱딱 슈즈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부드러운 가죽 슈즈도 돼요. 스웨이드 같은 거. 근데 쉐입감을 좀 날렵하거나 좀 디테일이 많이 없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 미니멀한 뭐 커먼 맛이나 독일군을 신으면 단정한 미니멀 룩.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니멀 포멀 룩에는 과한 액세서리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방을 들 때 조금 각져 있고 좀 깔끔한 스타일로, 목도리도 되게 단아한 깔끔한 느낌으로. 그런데 저는 포멀의 하이라이트는 벨트 아닐까 싶어요. 저는 벨트를 보는 순간 살짝 약간 이렇게 공손해지거든요. 벨트에서 오는 중후함이 있기 때문에 벨트 사용도 한번 해보세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싱글 코트를 다양한 무드로 코디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하기 싫었어요. 스타일의 경계를 확고하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은 패션 자아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 특히나 패션 입문자시라면 이 코트 하나 사가지고 여러 개 입을 수 있으면 그게 알짜배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스타일을 제 영상을 보시고 입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른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웃음) 왜 안 꽂...